어 뭐야? 들어갔는데? 들어갔는데? 왜? 거점, 거점, 거점. 빨리 바꿔줄 걸 그랬다. 빨리 바꿔줄 걸 그랬어. 죄송하네. 아 이거 팀한테 미안해야 된다. 아 내가 좀 빨리 바꿔줬어야 했는데. 아 에헤이 내가 늦게 바꿔줘가지고 이거 팔아 너무 날뛰었다. 이거 욕먹어도 제가 이상하지 않을 금방 그거였어. 오케이 제가 루슈를 잘 못하긴 하는데 하도록 할게요. 이거 팀원이 힐러 두 번 양보해줬으니까. 떨어져. 컷. 궁슬 각 볼게요. 이거 상대팀 들어올 각 재거든. 아, 야, 지금 이거 쓰면 안 되는데. 아, 지금 볼륨 높여라 쓰면 안 되는데. 쫓아가, 오케이, 좋았어. 오케이. 네, 저녁 방송 안 한다는 겁니다. 지금 새벽이니까.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주말 방송 웬만하면 안 빠지고 싶은데 좀 그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알바 하기 때문에 그 알바 끝나고부터는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. 계속 주말 방송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 딜러 잘한다. 어 우리 팀 개 잘한다. 그래. 명훈? 명예훈장? 버파던 명훈은 알지. 잘하더라고. 이대로 가자. 나중에 평일에 하루 쉬어서 날 잡고 쉬는 걸로 하고 나중에는 정식으로 방송 좀 정기적으로 하며 평일 하루를 쉬고 나머지 주말은 방송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학생 아예 지금 전역하고 알바하고 있는 중이라서 알바 끝나고 나면 계속 방송할 거예요.
아이고. 감사합니다. 디리퍼. 저리가. 벽 차고 있는데 밀었어. 아, 내가 여기서 뒤지면 안 되는데. 어이구, 우리 다 뒤졌었네.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. 함께 움직이시죠. 군대 가기 전에는 재밌게 했었지.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또 갱플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. 오! 존나 세. 와우. 로드 오그한테 완전 그냥 신나게 달려보자고. 오케이, 좋았어.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습니다. 왜 그래요? 이거 뒤로 타는 거 개재밌어. 이렇게 한 다음에, 아이고. 아이고. 이렇게 한 다음에, 이렇게 하면 뒤로 타죠. 절로 가. 밀었어, 리퍼. 어? 뒤에 로드오그. 제가 인벤의 진짜 갱플 공략은 착실하게 해서 그때 썼던 게 거의 한 달 동안 게임하면서 잠시 그 픽 틈나는 시간 동안 해가지고 저거 뭐 한 달 동안 개인 저장 해놨다가 제가 풀어가지고 공략 올린 거였는데 아 괜찮았지. 내가 봐도 그때 첫 공략은 참 괜찮았던 것 같아. 오우씨. 저는 그 나머지 정크랩 빼고 솔직히 나머지 챔프는 그렇게 잘하진 않아. 그냥 영상 보거나 이런 거 해서 그냥 대충 배운 거예요. 아, 그 어깨 너머로 배운다고 하잖아. 그냥 그렇게 배운 거지. 그 챔 그 영웅 자체를 처음부터 막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. 잘하지를 않았어. 그냥 플레이해서 잘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리프 공각이다. 리퍼 공각. 아, 겐지 진짜. 지금 경쟁전 65 찍었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. 65에서 피방 점유율 10% 정도 이제 차이 벌어졌죠. 롤이 점유율 많이 떨어졌어.
1위 오버워치 먹고 10% 이제 차이 벌려졌어. 안녕하세요. 그래도 롤 영상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. 물론 정상적 플레이 영상 말고 그냥 커스텀 스킨 영상이라든지 예 뭐 그런거 워낙 게임을 오래 안해서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뭐 커스텀 스킨 같은 경우는 보라고 올리는 거라서 보고 그냥 괜찮은지 판단하고 쓰라고 올리는 거, 영상이라서 굳이 플레이 형식 플레이 방식으로 안해도 되긴 한데 어 이거 밀면 안되는데 겐지 뒤에 있어요. 야, 뒤에 너무 털린다. 예, 저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한다. 딜러를 제가 딜러를 아까 딜러 했다가 지금 두 판 다 진 거예요. 딜러를 했다가. 그래서 제가 딜러를 한다는 말을 못 꺼내겠어. 이거 상대방 자리야 궁 거의 다 찼을 텐데 겐지하고. 아이고 뒤에 겐지. 겐지 궁 끝날 때까지 그래 버텼다. 오, 오케이. 신나게 달려보자고. 딜러 할 때는 정글에 합니다. 수비 딜러 할 때는 되겠지. 근데 예전에 루슈 좀 하긴 했어. 그래도 그 클로즈 베타 때는 루슈 했습니다. 와우 미쳤다. 자리야 더블 공고소. 별로 꺼져. 페페 승승승 역전. 와 딜러진 진짜 잘한다. 내가 딜러 안 하길 잘했다. 우리 팀 딜러가 진짜 잘하네요. 괜히 바꿔달라 말을 한 게 아니었어. 이거 내가 끝까지 딜러 들고 갔으면 게임 졌잖아. 세 번째 판에서 어? 초상화 테두리 뭐지 이거? 아 110 찍으면 주는 건가? 브루루루루루룽 0.4점 0.5점 정도 올랐네요. 잘했어 잘했어.